오늘 그 Structured Therapeutics에서 알약, Weight Loss 비만 알약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. 지금 Clinical Trial로 들어가고 있으면서 알약의 그 Weight Loss Percentage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. 그렇지만은 이 알약을 미주의 제리 홀츠는 주사약 다음으로 위급이나 뭐 원자로 다음으로 Maintenance 약으로 한번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? 그리고 또한 그 M&A 다른 큰 회사 사지 않겠는가? 이렇게 좋은 그 결과가 나와서 주식이 뭐 엄청나게 뛰었습니다. 18불 54전이 뛰었죠. 그래서 뭐 갑자기 90도로 뛰었기 때문에 좀 떨어질 가망도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그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. Clinical Trial에서 patient 환자 그몇 명을 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. 환자 숫자가 좀 많으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일라이 릴리도 사실 좀 주춤하고요. 이 스트럭처 테라피틱스에서는 뭐 조금 지난번에 처음에 나왔을 때 하고 그 위로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뭐 그런 시기 지금 되고 있습니다. 참으로 그 알약으로 그 주사약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굉장한 것이죠. 이것은 또 $5 billion 그 M&A 얘기가 나올 수 있겠다 이 말을 하고 있고요. 사이드 이펙트에는 지난번에 바미딩이 심해서 조금 주춤했습니다. 그렇지만은 뭐 50을 72 사전에서 웨이팅 리스트에 한번 올려놓으시고요. 이게 알약이기 때문에 주사약을 피해서 그렇지만 주사약들은 주로 한 23% 20% 웨이트 로스를 보지만은 이 약은 한 그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8% 정도 보지 않을까 웨이트 로스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한번 그 이번에 JP 모건에서는 6월 달에 뛸만한 다른 또 주식들도 그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주식 그래프 한번 잘 보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.